안녕하세요. 독티처TV 거쌤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다견가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도 다견가정을 하는 보호자인데요. 정말 한 마리를 키울 때보다 두 마리, 세 마리를 키울 때 다견가정 반려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할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다견가정 시작이 첫째 강아지에게 끼치는 악영향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견가정 시작이 첫째 강아지에게 끼치는 악영향 첫 번째, 애정 소유욕 증가. 반려견은 보호자님에게 애정을 항상 받고 싶어 해요. 건강한 리더 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면 거의 대부분 반려견은 애정에 대한 소유욕이 정말 강하죠. 이때 둘째 강아지를 입양을 한다? 훨씬 더 그 소욕은 강해질 거예요. 첫째 강아지를 키울 때는 그저 집착, 불안함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둘째를 입양하고부터는 와 진짜로 애정에 대한 소유욕이 정말 강하구나 할 정도로 그게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요.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첫째가 둘째를 공격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보호자가 안고 있을 때 둘째가 오면 무는 경우들도 정말 많죠.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애정을 건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한 가지만 알려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첫째가 잠자는 사이나 다른 걸 할 때 둘째를 이뻐한다든지 또는 둘째가 무언가 노즈워크를 하거나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때 첫째를 이뻐한다든지 애정을 주고 있을 때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는 환경에서 이뻐해주는 게 훨씬 더 건강한 애정을 나눠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견가정에서는 반려견들이 보호자님의 주위에 있을 때 한 친구만 이뻐하는 행동을 저는 안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보호자님 옆에서만 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냥 스킨십 없이 그저 같이 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견가정 시작이 첫째 강아지에게 끼치는 악영향 두 번째, 음식 소유욕 증가. 혼자 있는 반려견들은 다견 가정에 비해서 음식 소유욕이 낮은 편이에요. 왜 다견 가정에서 음식 소유욕이 증가가 되냐면 첫째 입장에서는 음식에 대한 경쟁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하여서 둘째는 입양할 때부터 먹이에 대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식 소유욕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때 밥그릇을 한 공간에, 같은 공간에 놓고서 첫째와 둘째가 맛있게 먹고 있으면 정말 사이좋게 먹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지만 음식 먹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거나 아니면 으르렁 소리가 조금이라도 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서로 경쟁하면서 먹기에 좋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같은 곳에서 같이 먹게 하는 것은 음식 소유욕을 늘게 하고 결국 첫째와 둘째가 싸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견가정을 시작을 한다면 삼면이 막힌 공간에 따로 먹는 장소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서로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요. 그러니까 먹는 위치가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거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실에서 먹이지 않고요. 큰 방에 벼리를 먹이고 작은 방에 다리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 먹는 공간을 따로 구분해주고 서로가 먹는 것을 볼 수 없는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먹게 해요. 아마 같은 공간에서 같이 주는 것을 반복하게 된 다견 가정이라면 분명히 반려견의 소화 기능이 안 좋을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항상 많이 먹고 빨리 먹기 때문에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독티처가 말한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견 가정 시작이 첫째 강아지에게 끼치는 악영향 세 번째, 스트레스 증가. 둘째 반려견이 오면 첫째 반려견은 첫 번째, 두 번째 말했던 것처럼 소유욕이 증가하고 당연히 스트레스가 증가가 돼요. 이것 외에도
다양한 스트레스 증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 증가를 만들지 않으려면 보호자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줘야 돼요. 특히 첫째 반려견과 나이차가 크면 클수록 그 스트레스는 커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사람도 3살 아이와 16살 아이가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노는 방식이 같을 수 없는 것처럼 반려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통 보호자님들은 둘째를 입양을 하면 첫째의 심심함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입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그 반대가 더욱더 많거든요. 물론 예외의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제 생각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째를 데려오면 꼭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첫째에게 둘째의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 소비를 맡기면 안 돼요. 그거는 보호자님이 해줘야 돼요. 둘째 강아지가 첫째 강아지에게 놀자고 하는 것을 첫째가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오히려 첫째가 쉬려고 한다라고 하면 공간을 넓게 분리를 해줘서 둘째를 놀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보호자님이 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둘째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다견 가정의 시작이 첫째 강아지에게 끼치는 악영향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둘째를 입양할 계획이 있다, 현재 다견 가정이다 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를 위해서라도, 둘째를 위해서라도, 셋째를 위해서라도, 반려견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야지만 더욱더 다견 가정을 시작했을 때 몇 배는 더 행복한 반려 생활이 시작되겠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